안녕하세요. 저 더팩트 김샛별이라고 네, 반갑습니다. 하고요. 저 먼저 정혜인 정소민 배우에게 그 살롱드립에서 언급한 전환금 필살기 잘 봤는데 네. 이런 것처럼 좀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설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좀 꼽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먼저 그러면 혜인 씨가 소민 씨의 설렘 포인트 뭡니까? 저는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호탕한 웃음, 시원시원한 웃음인 것 같아요. 정말. 예,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거기에 이제 설레면서 그 뭔가 같이 따라웃게 되는 무해한 미소, 예, 무해한 그, 웃음. 예, 제가 원래 조금 낯가림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. 예. 무장해제시키는 예. 웃음인 거죠? 그렇죠. 되게 호탕하고 밝게 시원하게 웃는 그 에너지가 되게 자 그럼 소민 씨 호탕하게 매력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. 우리 혜인 씨의 설렘 포인트는 뭡니까? 아 저는 그 기자님 질문을 캐릭터 승효가 성류에게 성류가 승효에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마찬가지죠. 이렇게 봤을 때 설렌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볼 때 막 설레니까 오빠가 컨디션 체크를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는데 현장에서 그게 너무 고맙고 살갑고 예. 네 따뜻하고 그래요. 뭐 오늘은 좀 어때? 뭐 잠은 좀 잘 잤어? 컨디션 어때? 이런 거를 항상 되게 친절하게 물어봐주고 네. 그러시거든요. 승효도 그런가요, 혹시? 승효 전혀 안 그렇죠. 네. 승효는 일단 초반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만나면 서로 약간 서로 되는 사이여가지고 네 후반부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반부에 설렘 포인트들이 많다. 마찬가지입니까, 혜인 씨도? 네, 저는. 그 성류에게 후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. 예, 조금 그 승효가 사실 오래 전부터 네 성류를 그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나오더라고요. 이거를 조금 전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됐으니까 제가 그냥 예. 그렇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좋아하면 너무 장난치고 싶고 그런 또 매력들 만나보시고요.